노대운과 사대운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수를 수가 대충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가 지금 뭐야 예, 수가 이제 땅을 흘러가는데 수가 땅을 흘러가는데 이제 금생수가 되어 가지고 기울기가 아니고 금생수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생수가 돼서 이렇게 바다로 확 흘러가는 게 있어. 경금이 막 인수 이렇게 해서 금생수에서 흘러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직업이 되게 보면 인명구조원. 인명구조원들. 요게 이제 많이 하죠. 이제 간파제를 맡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 임수가 많으면은 무토, 임수가 무토보다 크면은 내가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방금 간파제다. 왜냐면 바다다. 임수보다가 무토가 작음 크면은 그거는 이제 재방이다. 재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수지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다냐 저수지냐 저수지가 된다 그러면 지지에 토가 없으면은 산 아래 마을은 농사가 어떻게 돼요? 초목이 맑아서 죽게 돼 있어. 그러면 내 잘못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술을 갖다가 이제 토로다가 못 막는 경우가 있잖아. 토로를 갖다 못 막는 경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임수가 쭉 있지만은 토가 막지를 못하는 경우. 넌 이제 직업의 이동이 많이 바뀌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겠죠. 직업의 이동이 많게 이동이 많고 그렇죠. 작은 토라도 만나면 거기가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하지를 못해요. 직업이 자주 바뀌고 거주지가 자주 바뀌고 이쪽에서 저쪽 저쪽으로 이쪽에서 거주지가 자주 바뀌는데 토를 못 만나고 물이 많다 그러면은 돌아오지 않아. 행방불명이 되는데 누가 이 사람 행방불명이 됐다고 신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관도 찾지 못하더라 이래. 그 사람 안 보이면 누가 신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신고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왕위를 하여도 행궁에 머물 것이고 대군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선박계열로 쫓겨난다 해서 수가 없으면 수가 있는지 포가 없으면 그래서 바다를 막지 못하면 이도 타고 갈 것이며 강을 막지 못하면 타향으로 간다. 바다를 막지 못한 왕은 오랑캐에게 볼모로 잡혀간다 했어. 볼모로. 근데 요즘은 이제 수가 이렇게 많고 토를 막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이제 반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아. 이민자들.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이민자들이 많아. 수가 많은데 토를 못 막으면은 이민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반역자들이라고 그랬어. 간첩이라고 그러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민제도가 없었잖아. 예, 이민도 있지만은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사는데. 멀리 가서 산다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개수는 흘러가는데? 개수가 없다는 거는 수원이 없으면 개수가 없는 거예요. 수원이라는 금은. 가령은 이제 이 신금이 개수를 생한다. 그러면은 목이 있어서 목이 병화가 있어서 목이 무럭무럭 자라면은 이 신금은 기토가 있어야 돼. 기토가 있으면 기신계열에서 열리고 경금이 임수 개수를 생한다 그러면 양이 좀 많죠. 이건 경금 아까 을목을 생하는 거라고 했잖아. 경금이 개수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신금이 개수를 생하려 그러면 병화가 있어서 목을 생하려면 반드시 기토의 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금이 기토회생을 받는 거는 수의 양이 좀 수의 양이 꾸준하게 오랫동안이라고 한다면 수의 양이 많이 필요하면 경금의 부조를 받아야 돼. 경금의 도움을 받아야 수의 양이 많을 때는 내가 고갈이 되지 않아. 설기가 되지 않아. 그러면 설기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진 거지. 자본금 고갈, 지식 고갈, 건강 그러니까 이제 체력 고갈. 고갈이라는 건 설기가 되면 그런 현상인데 그럴 때는 경금으로다가 보완을 해야 되고 개수를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키우려면 개수를 한 30년 동안 계속 이제 생각해서 목을 키우려면 기토의 생을 받아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요건 이제 바다를 임수를 그러니까 기토로 이제 맞는 걸 보라 그랬죠. 내가 이제 토수명할 때 얘기를 했지만은 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물을 놓고 이제 넘치는 물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지점을 내는 형태다. 프랜차이즈업 지점 가맹점 내는 형태다. 그래서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집을 사더라도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뭐 임대업을 하더라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흩어놓는다 그랬지. 그러면 대운에서 이렇게 무토나 기토가 왔을 때 정착하나요? 정착 못하고 떠돌다가 대개 천간에 기토가 저 임수가 있는 경우 이제 대운에서 무토가 어떤 기토가 그때 정착을 이제 그때 정착하는 네, 그때 정착을 하는 건데 대개 이제 을목이 부류를 한다 그러면 을목이 근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돌아와. 을목의 근은 간목도 을목의 근이고 밑에 묘목 뭐 인목도 근인데. 근을 여기다 놓고 갔을 때는 청간만 간 거다, 마음만 간 거잖아. 그래, 갔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데 근이 없다 그러면 가서 안 돌아와. 그럼 바람 필 때가 나간 남편도 돌아오겠네요? 그거는 바람 피워서 나가는 개념보다는 그거 이제 임수가 이제 부목이 됐다는 얘기는 임수에 의해서 부목이 됐다는 거는 가출 개념이긴 한데 가출 개념이긴 한데 가족하고 단절은 뭐 금극목이나 정화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임수가 부목이 되는 거는 그냥 그 자체 삶의 근거지 자체를 터전 자체를 못하고 터전을 이제 잡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떠드는 거 방황하는 거지. 방황하는 건데 되게 이제 개수로다가 부목되는 게 있지. 개수로 부목되는 건 어떻게 뭐가 개수로 부목될까? 봄에 나무를 심는데 골 판다 그랬는데 골이란 거 알아요? 골? 네. 고구마 심을 때 골 얼굴 여기다가 나무를 심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왜 여기다가 심을까? 뿌리를 내리게 드러나지 않게 비우게 비올 때 뿌리가 드러나서 쓰려고. 이제 나무가 이제 풀이 여기서도 나잖아.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나는 것들은 막 사정 없이 나. 사정 없이 나는데 얘들은 뭐 얘를 만약에 고추나무다 그러면은 고추를 열릴 거를 얘들은 예상을 하면서 그걸 준비를 해가면서 커. 그 크기를 얘들은 뭐 도마도든 뭐 고추가 됐든 가지가 됐든 간에 그거를 열릴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크기 때문에 빨리 자라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작풀들은 막 빨리 자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구분도 되는 거지만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차잖아요. 이게 이제 수다 목부라 그래. 바닷물만 수다 목부가 아니고 개수의 수다 목부라 그래. 이거나. 그럼 뭐야, 뿌리가, 요, 나무 뿌리가, 여기가 물이 차면, 이 물이 흘러가겠고, 잘 흘러가게 좋게, 여기를 이제 채워주는, 여기를 이제 볼을 파주는 거거든? 여기에 물이 차면은 뿌리가 수다 목부가 되잖아. 정신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이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내가 이 직업을 쭉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땅, 저런 거 할 땅.
이런 거 우울증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가 넘치는 거네. 그럼 이렇게 수가 넘치는 게 아니고 요거 먹는 데 여기가 일단은 뿌리가 목부가 된 거야. 네, 뿌리, 정신이 목부가 이상해. 된 거야. 그런데 힘으로 하는 거는 몸이 왔다 몸이 정착을 못 하느냐 정신이 정착을 못 하느냐. 결국 개수는 정신이고 그렇죠. 네. 몸이네. 근데 이게 개수는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닭고라는 게서 이제 목이 크면서 이렇게 물이 차서 정착하는 거. 정착 못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목부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나 그러면,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보면은, 토에서 물이 안 빠지는 게 있어. 물이 안 빠지고, 이제 진토, 축토가 있는데, 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항상 늘 이렇게 보면은, 습해 있는 거 있잖아. 습해져 있는 거. 목이 크지도 않고, 목이 크지도 않고, 뭐 을목만 이렇게 뭐 있고, 이렇게 보면 항상 여기가 축축하게 사주가 젖어 있어. 그런 사주 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진축만 있다고 다 축축한 게 아니라 아니 진축, 자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기계에 예, 예. 물이 안 내려가 예. 물이 고였어, 썩었어 썩은 게 있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뭐 자수도 있고 막 사주가 보면 이렇게 축축한 사주가 있잖아 전간에 보면 뭐 을목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 묘, 축, 진, 자 이게 물이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고여서 있어. 요런 경우가 되게 보면은, 음지의 직업. 음지의 직업. 과거에는 뭐 비디오, 불법 비디오 테이프, 없는 비디오 테이프 복사해서 파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거는 순진한 거고. 그런 거 비슷한 직업들 있잖아. 그런 직업의 종사자들, 대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영화에 좀 어둠의 자식. 이게 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차피 그런 쪽을 밝히는 거죠. 그런 쪽을 밝히는 건데 이런 거는 심해서 그런 걸 아예 직업화하는 사람들이야. 아~ 직업화하는 사람. 그 자체를 직업화하는 사람. 그 정도. 그 음란한 유리가. 옆 사람들한테까지 번지더라. 천간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저렇게 되게 정간 되게 이제 정간에도 이런 경우는 뭐 신금 뭐 병화 막 이렇게 있고 하면은 계속은 이제 목이 이제 이거를 다 처분을 못 하는 거야 목이 다 못 먹는 거야 목이 와지도 않고 이게 이제 그냥 축축하게 물이 그냥 계속 고여 있는 고여 있는 거라 위로 이렇게 발산을 못 하고 그렇지 이런 사주가 이제 뭐 경금이 오면은 뭐 금생수를 하면은 이게 고인 물을 금생수를 하면은 청해진다 그러잖아. 예. 청해진다. 이런 사람이 청해지면은 어떻게 될까? 청해져 받지 않으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청해지면은 가난이 찾아오죠. 할 일이 없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 밥벌이를 맞아 맞아. 뭐 해먹고 살 건데. 그래, 청해지면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나쁘겠네. 그 직업을 쓰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런 짓 안 하고 열심히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네. 하는 순간에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고객들한테 안 끊어. 이런 진상. 그렇게 되네. 직업이면 모르겠다. 청해지면 좋은 게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 그런 게 청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네. 그치? 내 정신만 청하면 뭐 한데. 맞아, 맞아. 먹고 못 사는 거. 중요한 건 먹고 살 거고. 교회는 다니는데. 수생목을 하는데 수가 목을, 이제 수생목을 하는데 수가
줄기까지 하는 거, 줄기까지 하잖아. 춘자는 목이니까, 간목이니까 줄기까지만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지위로 가고, 지위로 가고, 이제 가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부로 이제 가는 거죠. 아, 수생목으로 가는데, 부로 가는데, 열매, 그러니까 꽃까지 갔느냐, 열매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부의 차이가 틀리죠. 이게 보면은 이제, 꽃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열매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 줄기까지 가는 경우, 가지까지 가는 경우. 줄기까지 가면은 귀를 추구하는 사람, 가지로 가면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 꽃까지 가면은, 어떻게 돼요? 꽃까지 가면은 부의 축도가 좀 나은 사람이지. 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다 부를 이룰 수는 없잖아. 가지로만 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꽃으로 갔느냐, 열매까지 갔느냐, 금생수를 받은 수로 갔느냐, 그냥 수생목으로만 갔느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병화가 없다, 그럼 가지까지만 갈 수는 있죠. 가지까지는 병화가 없어. 그러면 때로만, 때가, 추나절 때가 와서 가지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꽃 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병화가 있다 그러면 꽃까지는 펴. 그런데 금이 있어서 금생수가 되어야 열매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 부의 척도가 어디냐? 가지까지만 갔나? 꽃까지 갔느냐? 열매까지 갔느냐? 그 금생수로 갔느냐? 그냥 수로 수생목만 갔느냐? 병화가 없어서 없고 그냥 이렇게 가지만 나왔느냐? 아니면 줄기만 컸느냐? 이게 귀냐 부냐? 부의 척도가 이렇게 틀려진다. 안개나 구름이 이제 여름에는 안개나 구름으로 이제 목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여름에 이제 안개와 구름으로 간 것 같은 사업 전략, 경영 전략으로 이제 저걸 하고 거기가 이제 눈과 얼음이 녹은 게 안개로 변하면 눈과 얼음은 뭐예요? 뭐가 눈이죠? 눈은 아까 임수, 계수가 한겨울에 네. 그게 녹은 거냐, 네. 얼음, 자수가 녹은 거냐. 얼음은 자수가 얼음이거든. 고기 이제 녹아서 가는 게 되면은 사상, 감성, 철학. 녹아서 심리, 요런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수의 성분이 눈이 녹거나, 아까 얼음이 녹은 물이 가게 되면은 감성, 철학, 뭐 심리,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수가 많으면 집착이 강하지 않아요? 지지의 수가 많으면 집착. 일단은 수가 많다는 집착이 많다는 얘기는 반드시 수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투명되는 거예요. 이 편중이 되면은 어떤 쪽으로 수가 많다면 아니 습하면 습하다라고 하는 거는. 집착이라기보다 부침성이라 그러는데 사람에 대한 애착이겠지. 어떤 물, 일에 대한 애착. 집착이랄까? 애착이랄까? 네, 좋게 표현하면 애착이고, 좀 안 좋게 나오면 집착이고. 그거는 이제, 을목도 그렇고, 그렇죠? 개수나, 개수도 그렇고, 습할 때. 농습하냐? 농습하면 토가 습한 걸 갖고 농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이 습한 걸 갖고 응습이라 그래요. 농습하냐, 농습하냐, 응습하냐에 따라서 농습하다 그러면은 이제 질병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 응습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뭐 스토카적이고 애착 뭐 이렇게 집착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그거를 끊는 거는 경금이잖아요. 예, 예, 예. 그죠? 그 애착 집착을 끊는다는 얘기는 경금으로 해야지. 경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힘이 드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끊어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 게임에 빠진 애들 게임 끊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술을 더 좋아하는 거 내가 왜 아직도 술 못 끊는지 알아요? 그 고통 때문에 술 안 먹으면 얄팍한 그 유혹 사실 술 끊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한 잔 하고 싶은 그 유혹 그거 그 순간 지나면 되는데 그거를 매일 못 이기고 가서 담배 끊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나 1년 동안 고생했어요. 1년씩이나? 아니 1년 지나야 자유해진다고. 한 달 정도는 뭐 그건 반 죽음이고 석 달 정도 지나도 옆에서 냄새가 오면은 우수하게 유혹을 느끼는데
1년 지나야 완전히 자유. 한 7, 8개월 지나도 가끔씩 피고 싶고. 근데 술은 물상으로 보면은 술로 봐야 되나 아니면 뭘 봐야 되나? 약한 거는 수, 네. 독한 거는 화, 독주는 화, 네. 맥주는 수. 그렇죠. 화로 봐야 되는 게 저게 있죠. 독주. 아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는 그게 술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죠. 그렇죠. 화가 되는데 대개한테 그걸 이제 그냥 토가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어도 별 지장 없어요. 이게 화가 됐든 수가 됐든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한 술을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수가 많은 사람들은 뭐 술을 또 좋아하지. 아니 술을 좋아하는데 좀 독주를 마셔도 독주를 좋아하고 많이 시원한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이제 조혈한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하고 조혈한 사람이 호프 같은 거 이런 거 조혈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미월생들이 이제 맥주를 좋아하고 오미월생 해자축구월생들은 독주를 좋아하고 나는 그런 거 안 가리고 진월생은? 진월생은 그거 안 가리고 아니 진월생이라 안 가리는지 내라서 안 가리는지 몰라 난 오토라서 안 가리는지 몰라도 토가 나눌게 독주가 땡기실 때 독주 드시고 좀 독주가 저게 맥주 드시고 나는 그런데 지난번에 월요일 강의하고 월요일 저녁에 그때 저기 저 가고 나서 우리 저 1년 전에 가고 나서 한 30분 안 돼서 친구가 찾아왔어 이 친구하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원래 나는 짬뽕을 안 하거든요 소주만 마시면 소주만 마신대 소주 마시고 야 우리 호프 한 잔만 딱 다 하자 해가지고 호프 백맥주 5개 딱 마신 게 그 이튿날 하루 종일 문 못 열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저거 했었다니까 알아 놓았었다니까 이제는 해독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안 받쳐 주는데 연식이 있잖아요 연식이 그래서 네, 연식이 중요하죠 뭐 맨날 신제품이 나왔는데 아니 알바 많은 사람들은 무시시켜가지고 띠는 놈이 저렇게 나는 뭐가 새가 있다든지 근데 이 친구도 오토야 그러면 뭐 오토끼리 만나서 그러면 엉덩이 뭐 안 떨어지고 그 친구는 이제 5월생이야 정화의 5월생인데 오토야 그런데 여도 이제 소주만 먹고 나니까 불나든지 우리 네. 호프 한 잔만 사 시원하게 까심으로 아까 이제 가을에 안개가 피어오르면 가을에 아까 춘절은 이제 속임수라 그랬죠 속임수 용기와 희망 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가을에 안개가 피어오르면은 흥정 거래 계약 능력이에요. 그거. 여기 보면은 이제 추동절에 이제 안개가 피어오는 경우는 이제 뭐 과대포장 있잖아요. 과대포장, 과장광고 그렇죠. 확대해서 돼가지고 좀 뻥이 들어간 그 속임수인데 그거는 이제 뭐냐 그럼 그건 대개 보면은 거래나 계약이나 뭐 또 흥정하는데 이제 쓰이는데 그렇게 이제 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화가 없어서 수생 목은 못하고 눈과 서리가 목을 치는 경우가 있어. 눈과 서리가 이제 목을 이제 해치면 따뜻한 기운이 없어서 이제 한냉한 기운이 이제 목을 해치면 나무를 잘라서 팔아야 되니까 겨울 나무 장사가 된다. 을목을 자르면은 커피 장사. 커피 장사, 그리고 열매를 따다가 파는 건 커피 장사예요. 갑목을 자르면은 가구나 목재 장사예요. 가구나 목재 장사인데, 커피. 뭔가 중독이죠. 가구도 과시욕에 들어가고, 커피의 중독은 정신적인 뭔가 들어가죠. 정신이 아픈 사람이 커피 중독이 많이 되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또 정신이 아픈 사람 중에서 그렇게 가구나 이런 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 여자들 보면 가구에 수시로 가끔. 네.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얘기했듯이 한겨울에 한냉한 기운이 목을 쳤을 때 이렇게 정신으로 그렇게 커피 장사도 되고 가구나 목재 장사도 되지만은 보고에 빠져서 아픈 사람들은 이제 병자들이다. 그래, 그렇게 직업으로 그렇게 갈 거냐, 내가 이제, 이렇게 커피 중독자. 그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란 얘기야, 그게. 우울증 환자. 정신에 문제가 있어. 그렇지. 이제 커피 중독증, 가구 중독증. 이게 다 이제 우울증, 뭔가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커피 중독증. 커피 중독증이 많은데. 한 겨울생이 한냉한 기운이 그렇죠? 한냉한 기운이 얼음과 이제 서리가 이제 목을 쳤을 때야. 그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걸로다가 이제 병들고 파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봄에 이제 이렇게 금은인데 수가 없어서 수생목을 못해서 이제 금극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음식장사가 됩니다. 음식장사. 근데 이제 봄에 화기가 너무 많은 사주가 있어. 봄에 화기가 너무 많아서 목을 쪄 죽이는 사람이 있어. 목을 쪄 죽이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화장품 장사. 화장품 제조, 화장품 판매, 화장품으로 돼요. 화장품이 되고, 그리고 봄에 토가, 화가 너무 많아서 토가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 토가 바짝 마른 사람들이 수가 전혀 없, 수가 좀 있으면 화가.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수가 조금 있으면. 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디자이너. 이해가 가요? 상상, 사주 그릴 수 있어요? 춘절에, 이거는 지금, 이제, 춘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묘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음양으로 얘기한 동지 이전, 동지 이후 이러기보다는, 요, 이제, 사주는, 이제, 되게, 이제, 오행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수가, 음양의 수가 있고, 오행의 수가 있잖아. 음양의 수는 습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수가 병화가 없으면 병화가 없고 토를 못 만나면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고 병화가 있어서 토에 배합이 되면 습기가 되는 거야. 습기가. 그렇죠? 그러면 습기를 먹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로 가지만 물을 먹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가. 물을 먹는 거냐, 습기를 먹는 거냐 차이를 알아야 돼. 병화가 없다, 혹은 토가 없어서 물을 수생목인데 토수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수생목을 한다. 그러니까 물 먹는 거잖아. 예. 물 먹는 거니까 그거는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정신병이야, 정신병이야. 이런 사람 자기 감정 조절도 힘들겠네요. 감정 조절 힘들죠. 그래서 습기와 물을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토의 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거. 토의 작용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네요. 이게. 토의 작용이라는 거. 이거 차이는 네. 항상 그 토라고 하는 건 내가 항상 환경이라고 했잖아. 환경, 네네. 시절, 시간, 내 맞는 시절에 맞는 생각, 그 환경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토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허상, 상상, 망상. 토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죠. 토가 많은 사람은 변화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토가 이렇게 오토식 되면 성급하지 않아요? 네? 너무 성급하죠. 성급함이 많죠. 성급함이 네. 많긴 너무 한데 변화를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오히려 오히려 좀 둔하다라고 둔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분화자라고 하잖아요. 선부파. 그러니까 좀 거시식하다. 네, 저는 그 말도 맞아요. 아, 저도 오토거든요. 어, 우리 회원 하나 더 들었네. 이름 어, 그럼 여기 나왔네. 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 오토가, 한 세 개까지는 좋은데, 오토는 좀 심해. 그 대신 그 변화는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언니유잖아. 언니유. 언니유라고. 언니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답답해. 철이 안 든다는 거. 철 드나요? 혹시 본인이 철 좀 드셨나요? 철 안 들려. 철 안 내가 철이 안 들려. 철 안 들려. 안 들지요. 고집이 들어가는 거. 고집이 세잖아요, 선생님. 또 이렇게. 철이 안 들어. 난 철이 안 든다는 생각을 해. 철 안 들지. 토가 없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토가 없으면. 아, 환경 적응을 못한다 했다. 환경에, 예. 적응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행동. 아니, 그 환경에 맞는 생각. 또 뭐라고 하셨는데? 시절. 시간. 변화. 네, 변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의 때를 감지하지 못해. 좀 무시를 하지 않나요? 토가 없으면요? 토가 없으면 인지를 못하죠. 무시라기보다는. 인지를 못하는데 인지를 못한다는 건 남의 얘기고 전환에 무기토가 있으면 인지는 하고 지지의 토가 없으면 실천은 한다 이제 아, 예. 그렇죠 내 것만 했죠? 예, 예. 그저께 예. 그래 인지는 하고 실천을 안 하느냐 실천은 안 하고 밑에 토가 있으면 때가 되면 아니까 실천은 하죠 때가 되면은 아니까 실천은 해요 대신에 미리 실천을 못하겠어 전간에 토가 없으면 미리 인지를 못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든지 때가 와서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실천은 하는데 전간에 토만 있으면 실천 안 말만 하죠 말만 하고 인지만 하지 한다라고 말은 해 철 뭐 이때 보면 말은 하지 막 좀 잘 해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지지의 토는 없고 천간의 토가 있는 사람 정말. 은과 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춘절에 수생목이 안 돼서 이제 목걸 죽이면은 디자이너 뭐 그림말 그린다 그러면 수생목이 조금 되면 이제 화가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디자인이라고 그러고 여름에 수생목을 못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서리가 이제 서리가 아니라 이제 금 그렇죠 금 금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목을 이제 죽이는 경우가 있고 나 불화가왕에서 목을 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종리 장사예요 직업이 종리 장사가 뭐죠 출판사 인쇄소 문방구 수분, 책방 이런 것들이 종리 장사가 돼요 목장사인데 글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글이 담긴 그거를 파는 거죠. 인문의 도구들이니까 문방구 책방 이런 걸 종이장사라고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땅까지 말려 죽이면, 목만 죽이면 목장사인데 땅까지 말려 죽이면, 토까지 말려 죽이면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글장수라고, 글장수. 글씨장수는 뭐예요? 글쟁이들. 글쟁이. 작가들이 토하고 목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있는데 죽였을 때. 수가 아예 없는 거 말고, 수가 있는데 말라서 죽은 거. 수가 없는 거 하고 말라서 죽는 거하고 틀려요. 금이 없고, 목화가 왕하면 말라 죽는 거고, 아예 수가 없는 거는 그런 거 못 해요. 노동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수가 있는데 말라 죽은 거. 토가 진토 축토가 금이 없어서 말라 죽은 거 그렇죠 아니면 목이 말라 죽은 거 아까 목이 말라 죽어서 금금목한 거는 나무장사 토가 그냥 있는데 금이 없어서 완전히 목화가 왕하다 그러면 토가 말라 죽은 거거든 그럴 경우는 이제 글쟁이 그렇게 간다 가을에 이제 서리가 또 이제 나무를 금금목하는 경우가 있어 금금목 하는데, 원래는 이제 추절의 금금목은 뭐예요? 목생화 하기 위함이잖아. 인화하기 위함이잖아.
인화하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말려서 죽여버렸어. 그런데 목생화하지는 못했어. 말라서 죽기만 했어. 이걸 이제 꺾어다가 팔아야 돼. 원래는 이제 금극목하려는 인화를 하기 위함이라 했잖아. 목생화 정화를 가리쳐서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목을 죽여놓고 그래, 인화를 못했어. 그럼 나무를 갖다 팔아야 되잖아. 그렇지? 나무를 팔아야 되죠. 그래, 그건 옷장사. 옷장사, 이불장사, 옷장사 이런 거 있잖아. 의류업. 의류업으로 통틀어서 의류업 뭐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지? 이불 장사하는 거 뭐야? 뭐라 그러지? 그런 업 있잖아. 그런 업.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토가 이제 왕에서 토가 왕에서 나무로가 이제 죽었다.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나무를 잘라 팔아야 돼. 그죠? 일단 물이 안 내려가서 물이 없어서 토가 왕에서 이제 물이 죽었다 그러면 요것도 말라 저걸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보면은 집장사. 집장사. 집이? 네, 집장사. 그리고 부동산법이니까 거기서 이제 못 사니까 물이 없어서 못 사니까 이사를 시켜야 되는 일을 하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집장사를 할게요. 토가 물을 막아서 물이 없어서 나무를 죽였다. 그쵸? 그럼 그 나무도 잘라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잘라서 팔라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되죠. 항상 금이 없으면 못 잘라서 팔아요. 목장사를 못해. 그렇죠? 항상 잘라서 목이 딱 죽으면 금이 딱 와서 목을 탁 잘라줘야 돼. 선생님 목을 하면 안 되고. 수가 없으니까 없는 목을 주겠다. 토가 왕에서 수가 수생목을 못하니까 빨리 금극목으로다가 잘라줘야지. 못 잘라주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사주에 금이 있어야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데 금이 없다. 그럼 내가 변화를 못하잖아. 공부 안 하면은 물 없어 공부 못 하면은 기술 배워야 되는데 내가 금이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절제를 못 하고 내가 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 거야. 금이 있어서 딱 금금목으로 딱 잘라버려야 내가 변화를 하지. 그래서 금이 없으면은 안 돼. 금이 있어서 빨리 변화를 추구해야 걸맞게. 그럼 금이 왔을 때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금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 타인에 의해서.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세운에 와도 그게 안 되나요? 세운에 오면 되죠. 예, 그러면은, 세운이 왔을 때까지